발사 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발의사 영웅함이 조선동의 경포만 수역에서 두 기의 전략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. 발사 훈련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공화국 해국제력의 또 다른 중요 구성 부분으로 되는 잠수함 부대들의 서정대 지상 공격작전 태세를 검열 판정했습니다. 발사 훈련은 자기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습니다. 발사된 두 기의 전략순항 미사일은 조선동에 설정된 1,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발자형 비행 궤도를 7,563초 내지 7,575초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했습니다.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발사훈련 결과에 만족을 표시했습니다.